뜻신 친구들 안녕 hello 뜨신 friends 아네그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 주말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고요어 생방송 하면서 그 제가 주말에 그 서울 갔다 왔는데 어 특별한거 아니고 서울에 갔을 때 친구들이 그거 백화점에 쇼핑하러 왔을 때 구경 갔었거든요 그때 어 실제로 뿌라다 매장 가가지고 요거 그 <laughs> 제가 작년 전부터 궁금해 했던 이거 이거를 실물을 보고 왔어요 어 그래 가지고 어 한번 느낌이 어땠는지 잠깐 썰어 풀어 보려고 합니다 아네그그 그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어 가니까 이두 가지 모델이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 새로 나고 있는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토트백 있잖아 이거 줄무늬 그건 못 봤는데 일단 이두 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어 사실상 일단 첫째로 이거 두께감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두께감이 어, 두께감이 요거 음어 사진으로 봤을 땐 어쨌든 이 정도 두께.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고 그리고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사이즈를 보고 이제 비교했을 때는 이거라고 어, 가늠했는데 어쨌든 라피아 두겹에 이 정도 두께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는 어땠을까 봤는데 실제로 이 두께감이 맞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어 짱짱하더라고요. 실물도. 음 그리고 이 위에 그거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떴던 거는 어, 처음에 만들어 봤던 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어, 여기, 홈페이지에도 여기 위에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엔 한 줄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갔을 때는 전부 다이 위에 이제 제가 어, 추가적으로 한 줄을 더 얹은 버전이셨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뜨기 두줄 버전으로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거 홈페이지 상의 사진은 이랬을지 모르나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일단 매장에 있는 건다두 줄이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 제가 그거 어 여기 삼각형까지 넣어서 샘플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봤을 때어 솔직히 이렇게 딱 똑같은 색상으로 떴을 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솔직히 음 일단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진짜 그게 어떤 게 그런지 솔직히 구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안쪽에 보니까 가죽으로 이제 그거 어 정품 그런 라벨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어, 그리고, 음, 나머지는, 어, 솔직히, 어, 모르겠어요. 너무, 어,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 어, 비슷했구요. 그래서, 어, 어, 일단은 사각형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 두 줄짜리고, 이제 그렇게만 했을 때는 솔직히, 어, 전문가, 음, 그니까 완성도라든지 그런 것도 다잘 나왔었었고, 근데 어쨌든 육안으로는 솔직히 구분 힘들다고 봐요. 어, 다만, 그게, 어, 그니까 그, 그러니까 어, 오리지널에 있는 색상이라면 어, 얘기겠죠. 그리고 요거 이 모델, 이 모델도 제가 이제 사진으로 한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뽑뽑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어, 이것도 한 실제로 그니까 어떤 분이 제가 댓글에다가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어, 제가 실물로 봤는데 한 겹이에요 하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도 보면서. 혹시 그거는 가품을 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사진을 뒤지다 보니까 어 뭔가 한 기업으로 돼 있는 모델을 봤는데 어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로고에 박음새가 누가 봐도 가품 같아 보이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었는데 혹시 그거를 보고 진품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가서 이 모델을 봤을 때도 어. 두겹 두께가 어, 확실했습니다. 이 정도 두께였어요. 어, 짱짱함이나 그런 것도 어, 이 정도 두께였고, 음. 다만 어, 처음에 그 뭐지 가방 전체에서 이거 기둥의 숫자는 그거 제가 그거 생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분석 영상이랑 어, 기둥이 제일 처음에 했다가 제가 풀었었잖아요. 근데 사이즈는 그니까그 적어도 코 기둥코의 숫자는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가운데 기둥을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양 옆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가운데 기둥을 하나하고 두 개, 두 개를 두고 양 옆에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 손잡이 위층이 시작하는 게, 어, 손잡이 위층이 시작하는 게, 기둥 두 개를 두고 양 옆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코가, 기둥이, 기둥이 두 코가 더 있다는 소리죠. 근데 왜 제일 처음에 했던 건네 코가 더 많았는데, 왜두 코가, 두 코가 더 많은데, 왜네 코가 더 많다고 하느냐는, 어 왜냐면 옆에 갭이 있어 보였는데, 어, 약간 코, 요 앞에서 코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앞쪽에, 저는 이 앞쪽에, 손잡이에서 올라가는 첫 번째 기둥이 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하고, 긴뜨기까지 해서 열세 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진에서 분석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긴뜨기까지 열네 개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기둥을 하나를, 줄여서 이 옆에 갭을 맞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잖아. 그럼 여섯 코. 음, 어 그러네. 지금 지금 깨달았는데 잠깐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옆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세코 3코, 앞뒤로 세 코씩 해서 총 여섯 코네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봤을 때 기둥은 앞뒤로 세 코씩 해서 여섯 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실제로 봤을 때는. 어 그거를 제외하고의 나머지는 나머지에선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면은 그러니까 뭐 솔직히 거기서 뭐뭐그그 그 제가 베이스에 뭐 코를 뭐 하나씩 세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laughs> 어 거기서 기둥을 하나씩 세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지만은 어, 대충의 사이즈는 이거 비슷해 보였는데 어쨌든 기둥의 수가 늘어가지 않고 이 위에서 코스가 그렇게 차이났다면은 어쨌든 베이스에서 어 코를 늘리고 그니까 여섯 코를 맞춰서 늘리고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그냥 이렇게 떠도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육안으로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떠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여기다 요거만 넣으면 되겠죠. 요거만 어,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어 재미난 거를 어, 발견해 왔는데 어 얘네들이 어 그거 실의 질감이었어. 실의 질감 뭐랄까 딱가서봤을 때는 어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건 요거와 그 다음엔 요걸로 만들었잖아요. 라피아 실과 그 다음에 에코 안다리아 실 이렇게 각각 만들어 봤는데, 그거 라피아 실이랑 에코 안다리아 실 비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은 뭐 비슷한 재질의 실이긴 한데, 라피아 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무광이라도 라피아 실은 이렇게 진짜 약간 좀더 무광이고, 안다리아 실은 무광이지만도 이렇게 약간 광택이 나는 느낌이라고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무광이지만 이렇게 광택이 나는 느낌에 이쪽에 더 가까웠어요. 어, 그 느낌이. 음. 그래서 이게 실 자체가 원래 이런 느낌인 건지 혹은 약간 원래 이렇게 무광이었는데 어쨌든 그거 어 약간 보존이나 그런 걸 위해서 코팅을 했는지 어 코팅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어쩌면, 약간의 코팅, 그러니까 스프레이나 그런 걸 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뭐,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음,는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다지만, 하지만, 그냥 봤을 때의 느낌은 어쨌든 살짝 이렇게 광택이 있는 느낌에, 요거에 가까웠다. 음, 그래서, 거의 가니까 또 실제 그 인터넷에서 봤던 거 말고도 또 이제 다양한 색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검정색, 뭐 하얀색, 이런 베이지색, 그리고 파란색 계열이 있었고, 라벤더 계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물론 그 매장에 없는 또 다른 색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넷상에서 제가 핑크색도 봤기 때문에. 어, 근데 적어도 제가 본 색상에 대해서는 그거를 뭐 해당의 실들로 뜨고 싶을 때몇 번으로 뜨면 되는지는 제가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차이나, 뭐, 하다 보면,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아, 요런 디테일 같은 건, 솔직히, 아, 육안으로는, 그거, 실제랑, 제가 뜬 거랑, 솔직히, 그거 뭐랄까, 어,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올린 영상들을, 그리고, 분석 영상도 한번 쭉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들기 영상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만드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퀄리티가 높은, 어,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어 참고해 보시고, 네 그러면 어, 어, 다음에 또 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 다른 거 새로운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전에 못 봤던 부분인데 어, 이거는 사실 저희 구독자분이 메시지로 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 정말 제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내용에 포함시켜 보려고 해요 보시면은 여기 삼각형 부분에 일단 이 삼각형 자체의 패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개가 같은 것 같아요. 다만 어, 이번에 새로운 거에서 보시면은 자, 자 여기 이 어, 일단 요 여기 끝선에서 바깥 거에서 이렇게 꺼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 끝선에서 바깥 대다 이렇게 꺼볼게요. 자, 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음,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 사이에 있는 기둥보다 이 위쪽에 사이에 있는 기둥이 더 많아요. 어 저도 이거를 주의 깊게 못 봤었는데 어 요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 주시길래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세어 보면 요 끝에서부터 한번 세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세, 열넷열 다, 열 여섯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 여섯 개. 그리고 이 위쪽을 세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하나, 열 둘, 열 세, 열넷열 다, 열 여, 열 이고,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세 개가 나와요. 이 위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16인데, 여기는 23인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랑 여기가 코 차이가 몇 개냐? 이거 그러면은 7개, 어, 7개 맞죠? 어, 7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음, 이 가방을 제가 보고 왔었을 때 기둥이 6개 정도 차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물을 보고 왔을 때 6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게, 그니까 러 전체적인 거에선 그대로 가되 그 나머지 6개, 7개 부족한 거를 이 위에다 때려 넣으면 맞게 되는 거예요. 어, 그쵸. 어, 그래서 요걸 하나씩 빼면은 14가 되고 2 1 그래도 7개지. 어. 여기서 음.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는 잘안 보이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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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비어있고 올라가고 비어있고 올라가고 비어있고 올라가고 비어있고 올라가고 비어있고 올라가고 비어있고 계속 이 패턴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삼각형 윗부분으로는 하나 띄고 기둥 하나 하나 띄고 기둥 하나 패턴으로 쭉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어 거의 이 패턴으로 쭉 끝까지 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어 이전에 이거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사각형은 하나 들어와 있고, 두 아니 기둥 올라오고, 두칸 띄고 올라오고, 두칸 띄고 올라오고, 두칸 띄고 올라오고, 두칸 띄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죠이랬고올라지고고 그러니까 일단 삼각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선 크게 다르게 해지않았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 삼각형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뭐냐? 뭐 전체적인 가방은 그대로 가되 여기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실 거면은 그러니까 코스를 그니까 기존에 기존에 제가 그러니까 어, 삼각형 없는 버전으로 올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고 코스를 거기서 크게 더 늘릴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삼각형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만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일곱 개가 더 들어가면 홀수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한 코는 그러니까 넣어서 맞춘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짝수로 맞추거나. 혹은 이 위에 한 줄을 더덜 늘리는 것도 방법이긴 할 텐데 아니면은 여기서 이게 앞면 뒷면이 똑같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쪽에는 예를 들어 뭐 7칸이고 뒤쪽에는 뭐 6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응용은 필요할 것 같지만은 어 일단은 요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어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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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어 이렇게 벌어졌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앞에서 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진에선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 요 기둥이 요렇게 앞쪽에 있는 기둥이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넘어가듯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는 뭐랄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어 이렇게나 이렇게나 뭐랄까 그 가방 에, 룩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고 좀 만들기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어,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는 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요. 어, 멤버십 가입도 어, 어, 큰 힘이 됩니다. 어, 네, 그러면은 뜻인 친구들 안녕.